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배우 지수의 학폭 및 동성 성폭행 의혹입니다. 배우 지수에 대한 학폭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지수는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지수와 중학교 동문이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졸업증명서, 졸업앨범 사진 등을 인증하며 지수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의 글에 지수에게 나도 당했다, 지수가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 목격했다는 등 동창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댓글이 연이어 나오면서 진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수의 학폭 피해자라고 나선 사람들은 지수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입을 모으며 2007년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진으로 군림하며 학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수의 일진 행위가 상당히 조직적이었다며 폭행뿐만 아니라 성희롱, 협박, 모욕, 욕설, 폐륜 발언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합니다. 학폭 의혹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수의 성폭행 의혹도 추가됐습니다. 지수가 남자애들에게 지키고 상대방 얼굴에 하고 강제로 관계까지 맺었다는 의혹입니다. 지수의 동성 성폭행을 고발한 네티즌은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성년자 시절 신분증을 위조해 클럽 등 유흥주점을 출입했다는 주장과 성관계, 성관계 촬영 후 성희롱 등 많은 의혹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수와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이 막 지났기에 조심스럽게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인데요. 이메일로 제보를 받고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 취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혼 직전 극적으로 화해한 함소원 진아 부부입니다. 함소원과 이혼을 결심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던 진아가 함소원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근 불화설이 불거졌던 함소원 진아 부부는 화해한 후 이 가정을 지켜낼 것이라고 직접 신경을 밝혔는데요. 18살의 나이 차이, 한국과 중국 국경을 넘어 결혼한 함소원과 진아는 여러 차례 불화설에 시달렸습니다. 늘 썰로 끝났던 두 사람의 불화는 최근에 이혼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극심해졌는데요. 진아는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나 출국을 준비했고, 진아의 어머니, 즉 함소원의 시어머니가 진아를 설득했습니다. 함소원은 진아와의 이혼설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함소원의 이러한 행동은 대중의 이목을 더 끌었고 두 사람의 이혼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짐을 쌌던 진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소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는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다. 우리의 사랑 앞에선 장애물도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여러 불화에 대해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같다. 나는 이 가정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아 역시 다시 시작, 다시 노력, 아빠 라는 글을 남기며 불화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의 앙금을 풀고 신혼으로 돌아가자는 다짐을 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슈는 산다라박 건강 이상 루머 직접 종결입니다. 가수 산다라박이 건강 이상 루머를 직접 해명했습니다. 산다라박은 최근 목이 부풀어 오른 모습이 포착되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는데요. 산다라박이 한 예능에서 최근 몸무게가 7, 8kg 증가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 일부 시청자들은 자신의 투병 사실과 경험까지 공개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지나친 걱정에 산다라박은 결국 자신이 MC로 출연 중인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에서 소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산다라박의 갑상선 초음파 검사 소견서에는 부종이나 기타 염증 소견이 없고 정상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산다라박은 저 건강합니다 라며 남들보다 목 근육이 크더라며 가족, 지인들에게 DM을 그만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